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 상입니다. 자, 오늘은 좀비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큰 좀비로 진화하는 좀비트란 병만 모의 게임 같이 할까 하고요. 그럼 바로 플레이. 바로 아이좀비 시작합니다. 아이좀비는 새끼? 생쥐밖에 못 먹어요. 그리고 추가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 게임 절대 죽으면 안 돼. 집중해서. 같은 아이좀비끼리는 데미지를 못 주고요. 자, 무조건 새끼 생쥐 먹어야 돼. 생쥐 좀비. 그래서 이 아이 좀비가 가장 약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돌아다닙니다. 생쥐 좀비 찾으러. 생쥐 좀비가 안 보여. 오른쪽 밑에 지도가 보이긴 하는데. 자, 생쥐 발견. 막아. 나이스. 이러면 청소년 좀비로 진화. 교복을 입었구나. 그리고 아이 좀비가 가장 많다고 했으니까 아이 좀비는 돌아다니기만 해도 찾을 수 있겠죠. 이 빨간 레이저는 맞으면 안됩니다. 퇴화시켜요. 퇴화. 파란 레이저는 맞아도 돼. 이속 증가. 잡아먹고. 아이들이 많네. 잡아먹고 잡아먹고. 얘랑 같은 등급이라서 굳이 싸울 필요 없고. 이제 자, 아이 좀비들아 이리 와라. 아이 좀비를 먹고 난 성장해야 돼. 다음 단계 좀비가 되려면 아저씨 감사. 아, 생쥐도 먹고 벌써 랭킹 5위입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거 발전기 같은 거? 폭발하면 데미지 받나? 자, 벌써 6위 한 단계 등급하라. 자, 좀 성장한 청소년 좀비가 좀. 에 뭐야 저 좀비, 저 좀비 뭐야, 저 좀비 뭐야. 참고로 저런 좀비들한테 눈독이 들면 안 돼요. 그럼 끝까지 쫓아오거든요. 와, 다행히 지금 레이저 맞고 퇴화된 것 같습니다. 저 좀비 너무 좋고. 한번 보이면 끝까지 쫓아와. 한번 타겟 당하면 지금 제가 얘네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컴퓨터도 그렇게 플레이를 해. 자, 물 웅덩이에서 한번 미끄러지고. 막다른 골목이었네. 끝까지 쫓아, 끝까지 쫓아가. 오, 에일리언 좀비. 에일리언 좀비 눈에 들면 안 돼. 자, 도망쳐. 빅맨이야 닉네임이? 자, 지금 랭킹 4위 먹고. 자, 여기 아이 좀비. 오, 레이저 지금 맞고 퇴화됐네. 아까 에일리언 좀비 빨간색을 닿으면 안돼. 위험해. 빨간 레이저가 많이 나오네. 중간에 카운트다운이 저 레이저 발동 카운트다운입니다. 그만 좀 도망쳐. 순수히 막혀. 프랑켄슈타인 좀비로 진화. 이 게임이 은근 진화시키기 힘들어요. 지금 보면은 아 이거 너무 쉬워 보이는데 이런 느낌 들죠? 저 이거 지금 한 20판째입니다 20판째. 자, 위에 지금 에일리언 좀비 있죠? 도망쳐야 돼요 지금. 위에 에일리언 좀비 눈독이 들면 안 돼. 아, 지금 눈독이 든 거 같은데? 자, 이러면은 오, 구석탱이 가면은 좀 좀 잡으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요. 하, 한마디 방금 죽을 뻔했습니다. 자, 먹고 막아. 아이. 자, 미끄러져. 이게 덩치가 커질수록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한 마리 좀 먹자. 나 좀 진화 좀 하자. 오. 자, 또 나만 쫓아와. 그럼 이런 구조물에 좀 낑기게 해야 돼. 낑기게 해가지고 요령을 터득했거든요. 자, 또 나 쫓아오는 것 같은데. 일단 얘네 다 먹자. 좀 아이 좀비 말고 큰 좀비를 먹어야. 그렇지. 포인트를 많이 얻고 진화를 쫙 하거든. 비만 좀비. 오오, 좀비를 너무 많이 먹었어. 어떡해, 배가 터질라 그래. 자, 벌써 랭킹 4위까지. 아까 4위였던 것 같은데. 1위가 몇 점 차이인 거야 지금. 점수가 점수 말도 안 되는 차이를 보이네요. 오, 더 많은 성장. 이제 좀 기괴한 좀비 다꾼. 말도 안 되는 외계인 좀비로 진화하는 중. 애초에 이 좀비 인간을 좀비로 만든 게 다 외계인 기술 아니야 이거? 이 세계관? 자, 닉네임 좀 불쌍한데 먹고요. 이제 날 잡아먹을 수 있는 애는 없어. 나 저는 추가 목숨이 하나 있거든요. 레이저 맞자. 슝? 맞고? 따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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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 오! 오! 저 무섭게 생겼어. 먹고. 오, 위아래로 무서운 좀비들이 많아. 안돼. 따돌려. 낑겨. 따돌려야 돼.
저기 낑기게 해야 돼. 낑기게. 낑기게 낑기게. 와 다행히 낑겼다. 낑겼어. 와 이 낑기기 스킬 아니면은 저 진작에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랭킹 아직도 4위. 후, 다행이다. 자, 레이저 활성화. 어, 둘 다 빨간색이 있네. 하나 파란색을 발휘했는데 말이야. 아 또 또 위에 좀비. 대신 나한테는 어그로 안 끌려서 다행이야. 야무지게 먹고. 아 얘 먹고 싶어. 이 큰 좀비. 큰 좀비를 뭐가 진화를 확 한다고. 나한테 먹혀라. 너네 동료가 되어라. 오! 같은 좀비 먹을 수가 없어 또. 아 생쥐 한 마리 먹고 바로 진화한다고 말이 되니 저게? 자 일단 좀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위에 강한 좀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게임 순식간에 방심하면은 바로 즉사거든요? 나보다 강한 좀비에게는 바로 즉사해요. 제가 지금 얘네 먹는 것처럼 조심해야 돼. 나이스 외계인 좀비가 되었어. 이거 뭐 중세 기사 좀비 같은데? 자 5300점 달성해버리고 버프 걸린 좀비 마크. 진화 한 번 더 하고 싶어. 난 진화가 고프다. 여러분 좋아요로 한 번씩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쉬워 보이지만 엄청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20판째 지금 이거. 이번에 좀 게임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제가 이 게임 꼼수를 좀 알아가지고 잘하고 있는 중. 제가 아까 꼼수 팁 많이 알려드렸죠? 오, 옆에 무서운 좀비가 나한테 올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물웅덩이 이용해서 도망치고. 아 나한테 어그로 끌렸어. 어그로 끌렸어. 그러면은 자 다행히도 밑에 에일리언 좀비에게 어그로 안 끌렸고. 좀비 종류가 몇 개 대체? 자 이 좀비 먹자. 이 좀비 먹자. 아까 못 먹은 그 좀비 같아. 아까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진화한 그 좀비구나 너. 또 진화하려는 건 아니겠지? 막아! 녀석이 말이야 까불고 있어. 근데 아이 좀비도 퍼센트 많이 올려주는 것 같은데? 똑같이? 굳이 뭐? 레벨 높은 좀비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쟁자 제거. 가시 좀비, 고슴도치 좀비 진화. 자 이제 저기 지금 걸어가고 있는 좀비도 나보다 약해. 아까 나에게 위협적이었지만 이제 위협이 아니라고 말이야. 막아 말이야. 누가 날 막을 소냐. 너도 나 못 막지. 오 에일리언 좀비. 에일리언 좀비 님에게는 도망쳐. 자 에일리언 좀비가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거 기억했으니까 그쪽으로 안 가면 돼요. 자 그럼 저희는 왼쪽 아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전 단계 좀비다. 저거 진화하면 또 위협될 수 있거든요. 미리 싹을 잘라. 야! 와, 가슴 입이 벌어졌어. 뭐야 이거? 가슴에 입이 생겼어. 천 킬? 뭐 천 점? 만 점? 만 점이다 만 점. 좀비 먹어 좀비 먹어 좀비 먹어 큰 좀비 먹어. 일로 와. 바꿔. 벌써 랭킹 2위 달성. 이제 에일리언 좀비 다음으로 제가 큽니다. 근데 이거 다음 진화도 에일리언이 아니야. 와 근데 확실히 덩치 커지니까 많이 먹을 수 있어. 오! 팔 잘린 좀비? 뭐야 이거. 팔이 잘리고 더 많은 팔로 늘어났어. 개조 좀비? 개조 좀비? 자, 오, 좀 이따 에일리언 좀비 된다 이제 나도. 저 에일리언 중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에일리언끼리는 공격을 못하지. 그럼 난 이제 더 이상 막을 자가 없는 거지. 맞고. 오 에일리언 좀비! 에일리언 좀비 진화. 이런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자 일단 83명의 좀비를 제가 다 먹었습니다 여태까지. 84마리 100마리 채울까? 와우 더 이상의 진화는 없지만 자 이렇게 큰 애도 한번 먹어보고 에일리언한테 가볼게요. 진화는 다 한 거 같거든요? 자 물 웅덩 이용해서 미끄러지면서 막아. 자 에일리언한테 한번 가보자. 에일리언끼리 다음에 어떻게 될지. 진짜 공격 안 할지? 내가 즉사할지. 자, 에일리언끼리 다도 아무런 그건 없다는 거. 자 랭킹 1위 했죠? 아 100마리 못 채운 게 살짝 아쉽긴 한데 100마리 채울까요? 자 빨간 레이지 닿으면은 즉사였어? 이렇게 즉사한다는 거. 그리고 광고 보면 추가 목숨까지 제공하는데 저는 어차피 끝까지 키웠으니까 광고 안 보고. 자 메뉴 갑시다. 그럼 이어서 레이스 바로 플레이 들어갑시다. 우후
나는 훈련병 좀비야. 훈련병 좀비. 자, 레이스 1등 하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 제가 1등이네요. 이게 1등 현재. 자, 이런데 닿으면은 빨라져. 슝 버퍼 받고. 저기 여기 개미족 같은데? 거미줄 밟으면 늘어지고 알죠? 마인크래프트 하신 분들? 거미줄 밟으면 늘어지는 거? 내가 1등. 이 레이스가 엄청 재밌다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렇지. 버프 바꿔. 이번에 할로윈 김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색깔로만 갈 수 있어요, 여기. 같은 초록 색깔로 가고. 호박 저런 것만 피해. 내가 1등이야. 너무 쉽네, 이거 레이스. 중간중간 밟아도 없앨 수도 있어? 자, 빨간색을 바꿔주고. 자, 여기 좀 어려운데 중간으로 가면 돼. 여기도 중간으로 가고. 아, 너무 쉽지 않아? 자, 랭킹 오른쪽에 뜨는데. 아, 내 캠 위치를 그걸 바꿔야겠구나. 자, 오, 이 나무 가지를 뭐야 이거? 밟아 먹어? 100점까지 추가 획득? 색깔 바꿔. 색깔 바꿔. 이제 색깔에 따라서 파란 색깔은 빨간 색깔 좀비를 잡아먹고, 빨간 색깔은 초록색 좀비를 잡아먹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이 게임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한 게임 모드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돼가지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자, 여기서 개미 지옥 벗어나고. 내가 1등 한 것 같은데. 자, 빠르게 가자. 무빙? 문워크? 무빙워크였나? 아, 뭐 못 가잖아. 이렇게 튕겨 나가. 자, 여러분 좀 시간 지체하면서 1등의 자리가 뺏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미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나 이미 1등이야. 지금 격차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애들이랑 뭐 차이가 너무 심해. 애들이 너무 못해. 빨간색 유일한 한국인 1등 가나요? 1등 보여주자. 1등 보여주자. 여러분들도 이 게임 제가 아까 이름 알려드렸으니까 검색하셔서 핸드폰으로 까셔서 1등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법석TV 1등 가! 와, 근데 이거 3분 동안 한 거야? 은근 기네. 그러면 끝까지 가면서 꼬린인가요? 중간에 잡아먹은 까마귀 개수까지 표시가 돼 있네. 피니쉬 레이스 1등 까지의 버릇한 등 알아가 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다면은 뚜렷한 다양한 병원 모의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캐릭터 키워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좋겠다는 알아주면서 그럼 저까지 뿅!